된장찌개. 듀엔. 읽기엔 듀엔이야. 잘 썰어놓은 돼지고기에 다진 마늘 반 스푼, 소금 약간. 소금을 원래 좀 더 해야 되는데 저는 이 청주가 솔티드예요. 그래서 고추 약간, 그리고 솔티드 된 청주인데 이것도 캐나다 이민살이 팁인데 전 모르고 비싼 사케를 사다가 요리에 막 썼었어요. 미림이랑도 잘 안 파는 한국 사람 없는 곳에 처음에 살아서. 그래서 한 14.99달러? 막 그 정도였거든요. 요리에 쓰긴 아깝죠. 근데 이제 밴쿠버 쪽에 한인들 많은 곳에 오고 나서 알게 된 게, 카메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게 한국마트, 뭐 월마트, 슈퍼스토어, 그리고 뭐 TNT 다 파는데 중국 청주예요. 세일할 때는 하나에 1.99 할 때도 있어요. 1.99달러. 그래서 소금이 간이 돼 있어서 이걸로 뭐 고기나 뭐 이런 거 재우거나 뭐 고기국 같은 거 끓일 때 감안해서 소금 간을 해야 돼요. 돼지고기를 일단 이렇게 재워놓고, 자, 고기를 고기 양념에 재워놨으면 신김치를 먹기 좋은 사이즈로 썰어줘요. 한국마트에서 파는데 맛이 그냥 그래요. 그래서 이건 친정엄마가 매년 외삼촌이 농사지으신 들깨로 해서 보내주시는 들기름으로. 이런 한국 재료들 안 파는 캐나다 중부에 살 때는 그냥 제발 하나라도, 짝퉁이라도 있었으면 너무 신나서 썼는데, 이제 오히려 한국 음식 많이 파는, 재료 많이 파는 밴쿠버로 오니까 오리지널이 아니니까 사기 싫은 건 뭔지 모르겠어요. 잘 달궈진 팬에 들기름을 넣고 아까 청주, 소금, 후추, 다진 마늘로 재워놨던 돼지고기를 일단 달달 볶아요. 이게 이것만 넣으면 돼요. 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김치에 새우젓이랑 뭐 액젓 종류 들어가잖아요. 근데 고기 겉면이 익었을 때 새우젓을, 새우를 같이 들기름이랑 돼지고기랑 먼저 한번 볶아줘요. 그럼 아까 소금 간을 하긴 했지만 간이 더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조금 또 다른 점을 느낄 거예요. 맛있어요. 나중에 김치찌개 자체에 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국간장이나 뭐 굵은 소금 이런 건 넣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국간장보다는 처음에 이거 볶을 때 새우젓을 볶아주면은 이 돼지 기름이랑 이런 데 볶아줘서 그 감칠맛이 훨씬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새우젓이랑 다 볶아주고 나면은 아까 썰어뒀던 김치가 추가, 김치를 이제 같이 넣고 볶아줘요. 새우젓 냄새. 새우젓이랑 돼지고기는 진리죠. 진리. 같이 볶아줘요. 볶아주는 동안 이제 멸치육수 내면 물론 훨씬 맛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 김치랑 새우젓이랑 이런 거 자체 감칠맛이 있어서 멸치육수 따로 없이 김치 국물을 조금 따라서 여기다가 고추 가루만 조금 추가해서
이거를 일단 이게 잘 볶아진 돼지고기랑 김치에 먼저 구워서 한번 살짝 졸여준 느낌으로 살짝 끓여줘요. 볶아진 김치랑 돼지고기랑 아까 만들어 놓은 김치 국물로 살짝 졸여주는 동안 파랑 두부랑 고추를 썰어서 준비해 놓을게요. 살짝 졸여졌으면 이제 물을 추가로 붓고 30분 이상 중불로 푹 끓여줍니다. 30분 정도 중불로 끓이고 나면 이제 두부랑 대파를 넣고 5분 정도 더 끓이고 나서 마무리를 해줘요. 와, 맛있겠다. 김치찌개가 그렇게 맛있어요? 네. 김치 나 냄새도 싫어! 막 이런 캐나다 아가씨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하면 어떡해? 나 김치찌개 못 만들어! 막 이런. 엄마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 거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 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 같은 나라에 살면 결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일주일마다 놀러 간다 놀러 갔을 때 냄새를 싫어하니까 거기에서 먹은 날 돌아오면 되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 온다고? 네. 아니야, 너네끼리 행복하게 살아야지. 정말? 멀리 살 수도 있잖아, 같은 캐나다인데. 그래? 그래서 엄마가 유튜브에 찍어놨으니까. 그래도 엄마 맛 같지 않지. 그리고 김치 레시피를 한번 포스팅해. 알았어, 그럼 김치 레시피도 한 달 있다가 담궈야 되니까 포스팅할게. 그때 배워서 너네가 해. 그래도 아빠 맛 안, 아니 엄마 맛 안 날 텐데. 다들 엄마 맛 그리워하는데 엄마 맛 안 나. 너네가 배워서 해. 와이프한테 이것처럼 해. 이게 아니라. 알았지? 도와줘. 알겠지? 자동 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동 벌써 비디오가 있어요. 그러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자동으로 나중에 엄마랑 같이 안 살아도 보고 만들어 먹으세요. 이게 됐네, 자동으로. 김치찌개는 되게 쉬워.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엄마 아빠는 엄청나게 운전 그 가족이에요. 왜? 왜냐면 둘 다 음식 좋아하니까? 맞긴 맞지만 근데 거의 다 제가 본 남편들은 이렇게 가끔씩은 거의 다 그냥 이렇게 그렇게 말하지도 않고 그냥 가끔씩 싸우고 이러는데 근데 야, 엄마 아빠는 그냥 엄마 아빠는 이렇게 수다쟁이야. 엄마 아빠는 근데 진짜로 엄청나게 잘 지내는 것 같아. 그랬어? 그런 드라마 같은데 막 이런 싸우고 이러는 게 나와서 그렇지. 다 그렇진 않아. 그래. 그럼. 엄마 아빠는. 아니, 전 봤는데 진짜로.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맞다. 옛날에 학교에서 캐나다 친구도 엄마 아빠 싸워서 짜증난다고 막 이런 친구 있었는데, 그지? 진짜요? 어? 너가 그랬었는데? 아무튼 엄마 아빠는 그냥 말이 잘 통해서 그래, 엄마 아빠는. 같이 얘기하는 걸 재밌어 하는 스타일이야. 한 공기 더 먹고 싶어. 저는 양을 됐어. 세 공기 먹으면 안 돼. 엄마. 그 정도로 봐. 그 얘기 있잖아. 항상 엄마 아빠 같이 지금 처음 이민 온 엄마 아빠들 고민하는 거. 애들 너무 한국식으로 먹여서 나중에 힘들까봐 걱정하는 사람들 있거든. 허성
지금은 이렇게 못 먹을 수도 있는데 너무 어릴 때 자꾸 한국 음식 너무 익숙해질까봐 일부러 안 먹이는 엄마 아빠들도 꽤 있다? 아침에는 국에 밥 말아서 많이 먹지. 국에 밥이랑 비빔밥 같은 거랑. 저는 한국식이 좀 더 맛있게 맛있어. 저희는 매일이랑 외국식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애들이 한식을 자꾸 먹고 자라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이걸 못 먹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는 건가? 걱정은 안 되고. 아까 방금 큰아들이 그래서 만약에 와이프가 이런 한국 음식 아예 못 먹는 사람이고 냄새나서 싫다면 어떻게 이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한테 혼자 와서 먹는데. 아이고. 그럼 한 달에 네 번 오는 거니까 한 세 번은 김치찌개 먹고 한 번은 다른 국 끓여달라고 할게. 다 국종류를 해야지. 한식은 김치는 그냥 싸울 거야. 그 다음 저 방에서 먹을 거야. 에휴. 다 티날걸? 뽀뽀하면 그러면 김치 맛이 나. 아이고. 예. 딱 끓였어. 난 입을 딱 잡은 다음에 김치 먹었어? 안 먹었어? 같이 먹으면 되지. 아니 엄마가 싫어하대. 근데 이렇게 잡은다. 아우. 같이 먹어. 아빠 생각에는 음식뿐만 아니고 뭐든지 나중에 인생을 살면 이제 진짜 물통 줬다? 홈 같은 집 같은 어떤 존재가 항상 있어야 돼. 네. 그러니까 음식도 너네가 생각했을 때 메인인, 그래도 너희가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먹을 음식이 뭔지가 뭔지 결정된 상태에서 다른 걸 먹는 거는 괜찮아. 근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라고 하는 거야 아니면 아빠 생각이야? 아빠 생각이야.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은 오히려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좀 힘들 것 같아. 아빠 먹은 거는 다 비슷한 종류의 음식을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걸 많이 먹어야지. 다른 게 우선 갈 때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음식 너무 자기 거랑 그 집이랑 다른 거라서 그래서 안 먹었나 기분 상할 수도 있고 이러지. 그 뜻이 아니고 음식 중에서 너의 마음 속에 그래도 나의 음식은 이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만약에 하루에 뭐 이거 항상 그 먹을 때 진짜 배 터질 것 같아. 하루에가 아니고 한 달에 한 달에 하루만 다른 걸 먹을 수 있고 29일은 항상 같은 타입의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럼 그 한 타입을 뭘로 하고 싶어? 한국 음식이야? 아니면은 서양 음식이야? 아 그러니까 서양 음식을 고르면 29일 동안 한국 음식을 먹어야 돼요? 29일 먹을 음식을 물어보는 거야 아빠가. 그러면 29일 동안 먹을 건 한국이죠. 왜냐면 서양 음식은 늦게 많이 먹으면.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먹어야 돼. 그게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게 또 다른 얘기로 하면 그런 걸 이제 정체성이라고 그래. 너희는 한국 사람이야, 캐네디언이야? 반. 근데 너의 마음 속에 아빠 강요는 하진 않지만 그것도 조금은 결정을 해야 돼. 너네는 좀 지금 결정하라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크면 그러면 이제 너희의 정체성이 생겨. 아 그래도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캐네디언들과 생활하고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것과 아, 난 캐네디언이네 하면서 한국의 문화와 한국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과는 또 다른 거야. 그래서 음식도 똑같아. 그래서 그런 거를 계속 생활하면서 근데 엄마 아빠는 거의 99%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99%가 아니지 100%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식사 밥을 먹는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엄마 아빠의 홈이야. 이게 저도 마음속에 그래야죠.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걸 먹는 건 말 그대로 그냥 별미라고 하지. 특식? 어, 특식이라고 그러고 잠깐 이것만 계속 먹으면 지겨우니까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식사를 하고 엄마 아빠랑 생활하면서 다른 친구들하고도 생활을 하면서 가끔씩은 이제 그런 생각을 너네가 조금은 진지하게 한 번씩 자기 스스로 해보는 것도 좋아. 근데 그거를 절대 엄마 아빠는 강요하진 않아. 강요하지 않을 거야. 너네는 무조건 한국인이야 뭐 이러진 않을 거야. 그거 왜냐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없는 것과 있는 것의 차이가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조금 차이가 크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게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는 다른 파트에서 얘기하자면 그런 정체성까지 또 확장되는 거거든. 음식뿐만 아니고 이건 음식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은 생활하면서 조금씩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어떤 거를 정말 좋아하고 있는지. 근데 또 아빠가 아쉬운 거는 그러기에는 너네가 너무 한국을 너무 안 가서 그것도 조금 애매하기도 해.